자, 이재경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좀 멀끔하게. 오늘요? 네. 예, 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샵은 못 가고 혼자서 나름 고민 좀 하고 왔습니다. 예. 이 제목을 시사 청담회라고 쉽게 예. 뭐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제가 직접 하셨다고 예. 그러면. 아니 제가 이제 옛날에는 촌스러워서 네. 무협지 이런 걸 안 보다가 예. 아. 세상이 자꾸 이게 혼탁스러우니까 아유, 무협지 같은 그게 끌리더라고요. 근데 무협지를 읽어 보니까 네. 뭐 날아다니는 것도 있는데 네. 청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만 이 맑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데 좀 끌려가지고 예예예. 예, 예. 요즘 좀 보다 보니까 청담이란 말이에요. 청담동하고는 해당이 없어 관련이 없습니다. 그 청담동 예. 오빠. 아니 저는 뭐 예예. 예, 아니 전혀 해당이 없고요. 예예. 예, 예. 맑은 이야기 좀 해보겠다. 아. 예 그런 뜻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에 나오신 거죠? 예 매주. 일찍 일어나셔야겠네.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는데. 아니 아닙니다. 예. 지금 한신대학교 예 민주사회정책연구원에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의 예. 연구위원으로 예. 활동하고 계시는 정치학박사십니다. 예. 자 촛불집회 얘기 좀 하죠. 예. 이거 우리가 저도 2016년도에 촛불집회 관련된 연구는 많이 봤는데요. 예. 박사님도 보셨을 예. 것 같은데. 예. 자 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촛불집회 얘기하면 예. 뭐 어떤 분들은 비극이라는 말도 해요. 네. 국민들이 또 나와야 되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진보적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일부 분들조차도 이 대중들이 자꾸 거리에 나와서 정치하는 것 안 된다. 정당 중심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예. 근데 저희는 한국 현대 민주주의를 뭐 역사를 보면 저희 예. 지난번에도 역사 얘기 좀 예. 했습니다만 4.19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 국민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됐던 해결이 안 예, 그런 역사를 좀 가지고 예,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해외 전 세계적 유례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년이 채 지나기 전에 국민이 나와서 반독재 투쟁을 해서 정권을 엎은 나라는 자기가 당시에 저희가 제3세계 국가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우리 저희 나라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거죠. 예, 예, 대단한 건데 근데 한편으로 한국 현대사를 쭉 살펴보면. 국민들이 나오지 않으면 해결된 역사가 있냐? 없어. 예,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흐름이 있어서 저는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정치가 잘못되면 언제든지 우리 국민들은 나온다. 예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걸 무슨 약간 좀 예외적인거나 뭐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이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뭐 물론 슬픈 일이죠. 그렇지.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힘들어 죽겠는데. 예, 주말에 좀 쉬어야 그렇죠. 되는데. 시간 쪼개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게다가 이제 날도 추워지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 자체는 비극인데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뭐 좀 일반적인 거다라고 저는 이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2016년도 네. 말씀하셨지만 막 저희 뭐 촛불 이런 얘기 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적 평가들을 했잖아요. 네, 뭐 네. 틀린 건 아닙니다만 또 저희 긴 역사를 보면 뭐 아주 그렇게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다. 우리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좀 담백하게 보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기잖아요. 예. 대한민국이 2016년, 17년 그 힘을 보여주면서 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출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의사민주주의, 예. 좀 제가 그 용어를 쓰면 간접민주주의, 예. 대표성 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예. 하나의 중요한 흐름을 우리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당 정치, 대의제 민주주의가 예.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굳이 나올 이유가 예, 없죠. 나올 이유가 없죠.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정당이 휘청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등장하기 전에 이미 미국에는 트럼프가 있었고 지금 뭐 이탈리아에서도 그거 갑자기 아이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파시스트가 다시 등장할지 몰랐잖아요. 근데 다시 등장하는 네. 것처럼 지금 기존 정당, 기성 정당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휘청거리고 있다. 한국도 상당히 극우파적 성격을 갖고 있는 예. 이제 정당이 출연한 거죠. 그렇죠. 또 친일 정당. 예예예. 예. 뭐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예, 예, 예. 나온 행태라든가 예. 정권도 지금 그런 형태. 예, 아 상당히 그런 측면들이 있죠. 이제. 그런 면에서 예. 지금 말씀하신 정당 정치와 의회 민주주의가 사실상 이거는 예. 국민을 지켜주지 예. 못하고 국민의 예. 요구를 받쳐주지 못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그 바쁜데 나가겠어요? 아 그럼요. 아 집에서 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고. 그럼요. 토요일 날 좀 쉬고 싶죠. 예. 영화도 좀 보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도 주말에도 일하셔야 되는 분들도 예. 있는데. 맞아요. 그런 거 제쳐두고 나가신다라고 하는 건 그렇다는 거고 또 촛불 집회에서 그래서 국회의원들 정당들 오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을 사실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네. 저는 가장 밑에는
잘했으면 우리가 왜 나오냐 여기. 그렇지. 예, 한편으로 이런 니네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죠. 나온 거야. 예, 이런 분노와 불만이 깔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나오지 말라 그래? 그 사람들은. 이게 뭐 한 가지는 이제 좀 이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밑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적 분노가 있다. 예, 아니 뭐 사실은 뭐 저쪽도 문제지만 민주당도 잘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예, 이런 평가들이 또 밑에 깔려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나오는 거죠. 예. 이래 민주당도 나와. 예. 몇몇 의원들은 나왔어. 예. 나왔는데 예. 나온 사람들 내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안 나온 사람도 기억하고 있고. 예. 이 정치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2016년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큰 흐름으로 저희 조금 뭐 아까 대의제 민주주의 예, 말씀하셨지만 예, 예, 예. 이 민주주의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고 있다. 더 이상 이제 대의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 하겠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있고요. 요즘 그래서 사실은 뭐 여기서는 이 내용은 좀 다르지만 막 지역 차원에서 지역 정당 만들겠다라고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의제 민주주의, 한국 대의제 민주주의 또 다른 특징이 네. 중앙당 중심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의 그런 세세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지역 정당 만들고 운동들도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다 연장선상이 있는 거다. 이제 정당이 조금만 더 잘못하면 이제 뭐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이것이 무슨 뭐 반정부 집회다 헌정 질서 유린이라고 얘기하는 예. 작자들은 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얼마나 예.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아, 뭐 올드보이들 뭐. 우리 정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예, 예, 예. 새롭게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예. 여러분들이 토요일에 나가셨고 예. 그리고 계속해서 나가시는 문제는 이게 예.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시대적 전환점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다. 맞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 예. 점 다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16년 집회하고 좀 비교 좀 간단하시겠어요? 예 근데 뭐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이제 유의해보자 예. 조금 냉철하게 분석해보자 냉정하게 봐야 되지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일은 원래 모든 좀 어려움 많이 섞이니까요. 네. 한 가지는 뭐냐면 2016년만 해도 이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임기 중후반 네. 이미 끝날 때쯤에 거의 가까이 올 때라서 사실 네임덕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시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 임기 초반입니다. 아직 그렇죠. 1년이 안 된 정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파워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지만 임기 중반 넘어가면 대통령제 아에서는 5년 임기 중반 한 2년 정도 지나가기 시작하면 슬슬 이제 레임덕이 빠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아직은 이 정부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뭐 검찰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를 하고 네. 이제 사실 등장하지 말아야 될 인물들까지 막 등장시켜서 자리에 앉히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이제 막강한 상황에 권력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싸움일 거다라고 하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변화가 있겠지만 사실은 정치 세력 간의 어떤 이런 흐름에서는 이 사실 한쪽 진영도 결집해야 되지만 중도파들이 어떤 선택하냐 이런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측면들이 좀 고민스러운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여론조사상에서는 분명히 이제 싫어하는 그렇죠. 거리로 나오는 것까지는 예. 아직은 이제 고민. 거리로 나온 것을 국민들과 우리 사회가 예. 상당히 당연한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민주주의 형성과 발전 행태에 있어서 발전하는 단계로 예. 인식을 했는데 거리로 나온다고 무슨 대모 무슨 뭐 운동권 이렇게 자꾸 언론에서 예. 그렇게 자꾸 프레임을 씌우는 측면들이 있어서 고민스럽습니다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는 아주 일상화된 네. 것이다. 근데 저는 뭐 이런 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나오고 싶으면 나가는 거지 뭐. 예. 지금 뭐 총칼이 나고 최후탄이 나고 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은 뭐 국민들이 충분히 뭐 분노하면 뭐 들고 일어나 나오는 거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꾸 기존의 엘리트나 권력이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지. 근데 국민들이 오죽하면 나오겠냐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 어떻게 됐건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 주인 나라인데 그렇지. 국민이 나오고 싶으면 나와야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뭐 딱지 붙이게 하는 것들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너무 정치적인 의도들이나 함의들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저 촛불 집회 이거 예. 어떻게 나가야 될 거야? 정치권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편으로 보면 네. 국민들은 화가 나서 이제 광장에 나오고 거리에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정치는 국민들보다 더 바빠야 됩니다. 정치는
사실 월급 받고 그렇지. 내내 이런 것만 하라고 지금 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돈 주는 거야, 사실. 그렇죠. 공복이지. 그럼요. 민주당이나 이제 야당은 촛불집회 나오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촛불집회 안 열리는 날은 열심히 바쁘게 나서서 예를 들면 정치해야죠. 어떻게 됐건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대화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더 이상 이제 뭐 검찰, 경찰 이런 데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 이야기하고 그렇지. 서로 합의되는 것도 풀고 뭐 지금 이런 상황들 속에서 또 진행해 나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그래서 네. 보면 주말에는 촛불 나오고 그렇지. 평일에는 예를 들면 열심히 이제 정치, 민생 문제 특히 챙기는 거 지금 경제적 불확실성, 경제 문제가 너무 커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를 이용해서 제가 지난번에 재난자본주의라고 말씀드렸지만 막 푸르미 같은 회사들이 갑자기 막 폐업을 하고 근데 뭐 법이 없다라고 빨리 그럼 법을 만들어야죠. 뭐 소급하기 어렵다? 그럼 빨리 정책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수백 명, 뭐 연관된 데까지 수천 명 아마 국민들이 대상일 텐데 어떻게 이분들 빨리 지금 먹여 살릴 문제 구제할 거냐. 하물며 조그만 가게 사장님도 자기 그 같이 일하는 직원을 생계 때문에 못 잘렸는데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 나가 앉을 판이면 빨리 이런 문제들 빨리 풀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뭐 저는 뭐 아 물론 여당이 책임이죠. 그런데 저는 예, 네. 책임인데 여당이 못 한다고 야당이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민주당이나 야당이 이 민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편에서는 정치를 하고 한편에서는 싸우고 하는 이런 측면들이 조금 저는 있어야 된다라는 주말에 집회 나와서 아, 그럼요. 국민들과 같이 즐기고 예, 예, 예. 새로운 정치를 즐기고 그렇죠. 정치가 이런 거라는 걸 몸소 실현하고 그걸 좀 들어야죠. 맞아. 현장 나와서 국민들이 왜 나왔는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죄송합니다만 국회의원 300명보다는 훨씬 이분들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 시간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도대체 왜 나왔을까라고 하는 측면들과 그러니까 정치인들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선거 때만 선거 때는 그렇게 와서 듣겠다 그러고 오지 말라 그러는데 악수하려고 어떻게든 손 잡으려고 예. 근데 왜 이런 때는 나와서 안 듣는지 전 이런 측면들 사실은 고민스럽다. 그날도 제가 토요일 날 가서 보니까 그 시민들이 막 뛰어 예. 노래가 나오니까 막 뛰어 예. 뛰어 그리고 그 나눠준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흔들어요. 아 그럼요. 지금 얼마나 뭐,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요. 근데 한편으로는 축제죠. 축제죠. 예, 예. 민주주의전 축제다. 화는 났지만 우리는 뭐 저기 한국 문화는 장례식장에서도 그렇지. 네, 좀 떠드는 문화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한국적 정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나지만 술 먹고 막 그럼요. 떠들고. 예, 화나지만 즐기고 화나지만 춤추고 뭐 이렇게 하면서 민주주의가 한국적 민주주의가 가는 거 아니냐. 독재가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국적 민주주의는 그런 거다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재경 박사님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자, 그러면 이제 촛불 얘기 그만하고요. 예. 레고랜드 이거 너무 중요해요. 예. 좀 들여다볼까요? 예. 김진태 지사 얘기 나오는데 참 이 사람 참 대단해. 웃으시네. 예. 예. 뭐예요 도대체 레고랜드는?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이게 이게 한편으로는 무지의 소치라 그러나요? 이게 잘 몰라서 이 사고 친 걸 수도 있다는 생각. 비슷하네. 옛날 건 다 나쁜 거야. 예. 전임 시장이 한 건 다 나쁜 거야. 전임 예. 대통령이 한 건 나쁜 거야. 예. 똑같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봐서는 아 뭐 강원도가 한 요 정도 규모가 뭐 국가 경제에 뭔 영향을 미치겠어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이제 금융시장이 네. 지금 한편으로 그만큼 예민한 거다. 이게 뭐 우리 흔히 나비 효과 얘기하잖아요. 네네. 나비가 날개짓 한번 펄럭하면 태풍이 온다고 금융시장이 예상보다 이렇게 복잡한 곳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요. 네. 지금 그만큼 한국 경제 상황이 어렵다. 이런 지금 날개짓 하나가 지금 금융시장 전체를 막 출렁출렁해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막 50조 맞아요.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아마 원망하시는 분 엄청 많을 거예요. 건설사가 지금 자금 조달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레고랜드라고 하는 지금 뭐 가신 분들도 있고 가셔야 될 분들도 있고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기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고랜드라고 하는 이 일련의 사업이 이제 외자가 들어오고 그 외자만 가지고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강원도가 지급보증서에서 어음을 발행했고 자금을 조달한 건데 그 과정에서 강원도가 갑자기 지사가 바뀌니까 지사님 바뀌니까, 바뀌니까 갑자기 나 이 어음 나 이거 돈 못 갚아. 그래서 부도 처리해 버린 거예요. 기업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 이 부도 처리, 어음 부도 처리라고 하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그 겁니다. 그 이유가 최문순 지사가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속 터지는 거죠. 그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 했으니까. 예. 지금 뭐 전임 저 리더들 얘기 안 하면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다 이제 누군 일했는데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이런 맥락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 보면 네. 김태 지사가 이제 정치적인 조금 이벤트 좀 본인이 좀
좀 아, 내가 이제 뭔가 전임지사가 잘못한 거 내가 딱 화끈하게 화끈하잖아요. 어음 부도 처리 2,050억 어음 부도 처리 뭐 이쯤이야 뭐 이렇게 했다가 다시 처리했죠. 예. 근데 이제 처리는 했지만 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거죠. 아 은행 가보셨잖아요. 빚 아니 카드 다들 아시잖아요. 카드 연체 한 번만 해도 갑자기 카드 정지되고요. 한도가 막 줄어들고. 맞아요. 하물며 저희의 기록에 남는 그럼요. 저희 삶에서도 그런데 2,050억을 갑자기 어음을 부도 처리해 버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 버리면 이 신뢰가 신용사회란 말이면 달리는 게 아닙니까? 회사 차에 대한 신뢰로 아, 그럼요. 이게 지금 연쇄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주 그냥.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는 지방자치단체고 지방정부입니다. 공공기관이에요. 사실은. 지방정부가 부도처리.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부도처리가 날 정도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외국에서 한국 사회를 잘 모르는 어느 투자자가 보기에는 야, 저 나라는 지방정부도 저기 빚을 못 갚아서 부도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투자하겠어요? 그럼요. 어떻게 믿겠어요? 그럼요. 우리는 우리 사정을 아니까 얘도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글로벌, 소위 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정보만 가지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진태 참 큰일 했네요. 아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어 진짜.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내려와야겠네 강원도지사에서 끌어내려야지 저. 예. 네? 아 근데 뭐 된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어? 예. 아, 하여튼 이 김진태 이 이러면서 자치분권에 대한 얘기 좀. 예, 이 좀 얘기 좀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이게 사실은 이번에 이제 뭐 김진태 사태, 강원도 사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반은 맞고 저는 반 틀리다. 아, 왜냐면 예. 전국적으로 가보면 하여간 정권이 교체가 되면요. 특히 당이 바뀌었을 때는 전임 지사, 전임 시장, 뭐 전임 군수 정책을 다 지우고 새로운 거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제 오류기도 하고요. 네. 또 뭐 강원도 사태라는 말씀 하시는데 사실 예. 찾아보면 제주도 두고 원희룡 지사님 있을 때 난개발, 뭐 중국 자본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예, 예.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전 여야와 상관없다고 보는데 과거에 전라남도에서도 왜 F1 그거 유치한다 그래가지고 경기장 크게 왜 져놓고 맞아요, 했다가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그게 지금 뭐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들은 전국 곳곳에 있다. 그래서 찾아보면 전국적으로 축제, 뭐 산업단지. 뭐 리조트 개발 네. 강원도 이거 말고 네, 오투 리조트라고 태백에 또 리조트 졌다가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이제 헐값 매각했던 또 사태들이 있어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럼 왜 이게 비일비재했느냐 놓고 잘 생각해보면 일단은 하나는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성장이 이제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뭐든지 지방정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네. 게 하나 있었던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뭐 한국은 다들 아시겠지만 중앙정부가 꽉 쥐고 지방정부를 되게 뭐랄까 돈도 안 주고 권한도 별로 안 주고 이런 구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저는 맨날 이런 얘기할 때 그 아이들 크는 거랑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릴 때는 용돈 만 원만 주고 한 달을 살아보게 하죠. 그렇지만 좀 크면 만 원 주고 중학생한테 한 달 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 방송 보시는 혹시 저 부모님들 계시면 네. 만 원 안 됩니다. 한 5만 원, 10만 원 주고 한 달 살아보라 그러고 고등학생 되면 한 2, 30만 원 주고 한 달 살아보고 이러면서 자꾸 능력을 키워 돈 써보는 것도 능력을 키워보고 좀 거기서 실수하는 적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챙겨가면서 이게 성장을 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중앙정부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들이 뭘 못해, 뭘 몰라, 금융도 모르고 산업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씩 이런 사고를 치우다 어터지를 기재부를 오비해갖고 예산이나 더 끌어올라 그러는 거지. 그렇죠. 거기다 이제 뭐 그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가셔서 이제 그런 역할도 네. 해주는 거죠. 그래 놓고 사고 치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본다? 국민. 아니 저 자식이 사고 치면 누구 봅니까? 일단 저 엄마 아버지 보잖아요. 일단 중앙정부를 보는 거죠. 그럼 중앙정부한테 해결을 해주면 말씀하신 게 그 돈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다? 결국 국민들. 우리 흔히 그 저는 이런 표현 좀 너무 좀 과하다 싶은 게 혈세. 아, 왜냐면 이런 말 쓰니까 막 세금은 막 한 푼도 뭘 쓰면 안 될 것처럼 느끼긴 하는데 하여간 어마어마한 돈이죠.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그 돈을 가지고 결국 그걸 다 메워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다. 그래서 사실 자치분권이 필요하다.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사고 안 치게 만들려면 성장시키고 키워줘야 된다. 그 문제는 한 번 또 좀 다음 시간에 예. 한 번 좀 더 집중적으로 예. 오늘 좀 할 얘기가 또 있어. 예. 이 검찰의 압수수색, 예. 이 장사를 압수수색한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예. 검찰의 전통적인 그
그 두 개의 무기를 네. 수사할 때 우리 뭐 저희 검찰은 과학 수사나 뭐 이런 쪽은 별로 해당이 아닌 것 같고 어, 예. 두 가지를 많이 하잖아요. 어. 일단은 잡아 넣어. 잡아 넣어. 예,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근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무죄 추정 원칙이기 때문에 설령 구속이 됐다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절대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근데 언론에서는 또 어떤 구속 그렇죠. 구속만 되면 일단은 뭔가 죄가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일단 구속합니다. 또 구속하면 저희 딱 생각해도 사람이 핸드폰에 안 되고 카카오 먹통이면 왜 저희 고립감 느끼잖아요. 맞아요. 야 이게 연락 안 되고 이거 야, 이 사이에 뭐 큰일 난 거 아니야? 멍해지는 거지. 예, 근데 하물며 감옥에 갇혀서 야. 외부랑 연락이 단절된 상태로 들어가 있는다. 이러면 사실은 당사자 느끼는 고립감이라든지 거기다 놓고 이제 수사를 하는 거. 그렇죠. 절망감이라든지 심리적으로 그 압박을 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수법이 그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서. 해당되는 증거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서 사무실 가서 가져올 수 있는 건 다 가지고 와. 일단. 예. 그래서 그걸 다 열어봐. 열어봐. 근데 사실은 뭐가 나오겠지. 그 안에는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한 100개를 가져온다 그러면 뭐 한두 개 있을까요? 나머지 거는 다 해당이 없는 건데 사람 심리가 어느 핸드폰 잃어버리신 거 기억나시죠? 핸드폰 한번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니 뭐 다 있는데? 예. 범죄 행위가 다른 게 많이 있잖아. 예. 나 이거 막 다 털리는 거 아니야? 시적 문제도 있을 것이고 돈 문제도 있을 것이고 친구 문제 뭐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또 약점이 잡히기도 하고 그게 또 별건 수사가 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써서 결국은 지금 수사를 한 거다. 근데 뭐 내용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 부원장 이분이 임명된 지도 며칠 안 됐고 또 사무실 출근도 거의 안 했고 이거 상근직이 아니니까 원래 부자 들어간 자리들은 그렇게 뭐 꼭 상관 안 하셔도 되니까요. 네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뭐 이미 뭐 사실 갔다고 해도 사람 심리가 뭐 설령 뭐가 있다고 해도 사실 남아있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어이 이걸 했다는 거는 뭐 일단은 검찰 특유의 그런 아까 얘기한 여론 재판 그리고 당사자를 이제 압박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목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최고의 세상이 됐어. 검찰 검사 되려고 하여튼 난리가 나겠어. 예. 검사만 돼서 그 또 이제 그 로얄 패밀리에 껴야지. 한동훈 라인에 껴야지 또. 아, 그럼요. 예. 엄청 중요하죠. 예. 잠깐 잘 가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우리 사회가 전 한국 사회가 참 비극이라고 보는 게 네. 아시지만 뭘 만들어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남 죄를 찾고 남을 의심하고 욕하면 안 되네. 저놈 하여간 뭔가 죽일 놈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끝장을 봐야 돼. 그렇죠. 이 직업인데. 내가 집어넣으면 얘는 무조건 하여튼 네. 감옥에 보내야 돼. 그렇죠. 우리 사회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여길 가려고 하는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 사회 엄청난 비극이죠. 이재명 문재인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감옥 보내야 무조건 돼. 무조건 다 죄인이라고 보내야 돼. 거. 그럼요. 예. 잘못했어. 그렇죠.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구속시켜. 압수수색해. 예. 그냥. 그렇죠. 예, 자. 맞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검사 되신 분들 참 오늘 요즘 좋겠어요. 그냥 맨날 청담동 바에 가서 술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자꾸 만들어 특권적 자리를 자꾸 만들어 놓으니까 이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봐서는. 네. 그래서 진짜로 한국 사회가 더 민주주의 사회가 되려면 네. 이런 특권적인 자리, 특권적인 이런 지위들을 좀 대거 네. 어떻게 없앨 거냐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당사자이신 정성호 의원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예. 우리 저 이재경 박사님이 정리하신 네 가지 요 한 점 읽어보고 끝낼까요? 예예예. 예. 저는 뭐 함의가 이제 이 일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함의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예. 그 하나는 뭐냐면 이 검찰 개혁으로 될까? 검찰 개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이거 안 된다. 근데 이 개혁이란 말은 그냥 둔 상태에서 고쳐나가겠다라는 그렇지, 건데 그렇지. 지금 한 걸 보니까 이거 개혁 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럼 없애버려? 예, 과거에 그 정우성 씨, 조인성 씨 나온 그 영화를 보니까 와닿아요. 그게 계속되는구나 결국은. 그냥 사람만 바뀌어서 있을 뿐이지 전문화는 안 바뀐다. 그래서 저는 검찰 이후 포스트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희 포스트 모던 네, 얘기하는 네, 것처럼 네, 네. 포스트 검찰이라고 하는 좀 시민적 상상력이 좀 앞으로 필요하겠다. 이 부분 연구가 좀 예,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요? 기성정치 좀 반성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네. 보는 게 이 검찰을 이렇게 정치화하게 된 데는 저는 상당 부분 기존의 정치가 서로의 대화 소통으로 이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 고소고발을 중심으로 일을 처리했다라는 게 저는 크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사실 특검 공수처 이런 얘기들도 저희 사실 하는데 네. 사실 그 상당히 검찰 개혁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막상 특검을 했는데 뭐가 그렇게 달라졌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이번 특검 사태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 막상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그리고 알고 보니까 결국 검찰 출신들로 다 그 수사관들을 채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를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현재 지금 이런 문화나 이런 역사적인 무게를 놓고 보니까 네. 이거를 바꾸기가 쉽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네. 좀 드리면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역시 여야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정치를 너무 선악으로 보면 안 된다. 정치를 선악으로 보니까 오로지 어떻게 되냐면 이 상대방 악이잖아요. 악마란 말이야. 악마를 어떻게 살려놓습니까, 사실은. 다 제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위너 테이크 홀 모두 승자가 다 가지고 상대방은 악이고 이런 관점으로 저희가 지금 제도도 그렇고 문화도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정치가 좀 험해진다. 그러니까 무조건 야당 대표, 야당 대표 중에 이 고비를 이런 위기를 안 겪은 야당 대표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 DJ와 예스타. 예. DJ는 심지어 돌아가실 뻔했잖아요 옛날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빼야 된다. 그리고 이게 선악구도로 보니까 자꾸 누가 끼냐면 검찰도 끼는데요, 종교도 끼는 거죠. 그게 이제 자꾸 목사님이 아스팔트 나가서 저렇게 자꾸 악이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왜 낄까 자꾸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정치를 너무 선악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렇다. 조선시대도요, 사색당 뭐 사색당쟁 이런 말 쓰면서 제가 비하하잖아요. 아, 저는 그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사화였다. 뭐냐면 상대방을 그냥 삼족을 멸하는 방식, 구족을 멸하는 방식으로 다 죽이는 이 사화가 발생하면서 이제는 정치가 결국은 이제 서로를 죽고 죽이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 첫 번째 우리 이재훈 박사의 시사충담인데요. 예.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지 마시고 좀 한두 번 더 나오시죠. 예. 너무 소중한 말씀 주시고. 예. 제가 예. 방송 때문에 좀 횟수가 늘어가지고 예. 부담스럽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정성호 의원 또 모시고서 예. 또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우리 풀어나가야 되는지 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칼리메라 장 디톡스라고 제가 대변이 불규칙했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먹어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변을 보는데도 아주 가볍게 보더라고요. 어느 때는 헛 방귀라고 그죠? 나오고 뭐 그런 게 있던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효과를 봤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하는데 어디서 구입하느냐 뭐 그러더라고요. 가다 오다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김영수 박사님을 알게 됐고 백은종 대표를 통해서 왠지 관심이 가가지고 복용해서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 장 쪽에 또 아니면 대변을 보는데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은 제 약을 한번 드셔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즉시 효과를 본 거니까 좋은 효과를 보시리라 확신합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